야생동물 보건 사업을 위해 소백산의 방산 붉은 여우가 부산까지 내려와지는 지 6개월이 넘고 있습니다. 국립공원연구원은 잇따른 포획 실패, 올겨울 번식기 이동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. 이 또한 위험이 예상됩니다.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소백산에서 400km를 내려와 해운대 달맞이 공원에 서식 중인 붉은 여우. 지난 6월 부산에 온 뒤 계속 살고 있습니다. 혈전마다 실리표 오고요. 혈전 증자도 올라가고 밤에 9시에서 10시 사이에는 올마당에서 놉니다. 이 공원 연구원이 포획트를 설치하고 주변에 감지기도 달았지만 붉은 여우는 전혀 접근하지 않고 있습니다. 포획트 주변으로 사람들의 출입이 작고 붉은 여우의 성격이 예민해 포획이 어렵습니다. 이렇게 공원 군데군데 포획트를 설치해놨지만 이 붉은 여우를 유인할 제대로 된 먹이조차 두지 않은 상태입니다. 연구원에서 매일 내려오던 직원들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꼴로 내려와 사료를 채워주고 있습니다. 대신 명예지킴이로 선정된 시민 3명이 포획 여부만 확인합니다. 그러는 사이 붉은 여우는 캣맘들이 두고 간 고양이 밥에 적응을 마쳤습니다. 이 공원 연구원 측은 번식기가 다가오면서 이 붉은 여우가 암컷을 찾아 이동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 역시 문제입니다. 그 마을이 있고 차도를 건너야 되고 뭐 이런 상태인데 개가 많기 때문에 개들을 피해서 이제 과연 길을 제대로 찾아갈지 차량들을 피해서 거기에 이제 제대로 갈지 이제 그런 게 조금 의문이 되는 상황입니다. 야생 적응을 위해 방사된 멸종위기종 붉은 여우는 일단 부산에서 새해를 맞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. KNN 최한솔입니다.